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ENL 채널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국내외에서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타이틀인 이상한의 영문 번역판은 익스트롤드너리로 서번트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를 이상하게 여기는 차별적 시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특별하게 바라보는 의미를 의도적으로 함축했다고 합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녹아있는 대사와 네이밍 의미들 역시 알아야 보이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해서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투더 그투더람이라며 인사하는 고등학교 친구 이름은 자폐인들이 각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 착안한 이름이죠. 실제로 뾰족하고 모난 부분을 무서워하는 자폐장애인들은 원에 대해서는 안전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영우가 왕따당할 때 지켜준 동그라미에게 같이 있자면서 네 옆에서는 내가 안전해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흥미요소로 허투루 쓴 대본이 아닙니다. 편견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머릿속에 느낌표와 물음표를 떠올리게 하는 우영우를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느새 권무술수라고 별명이 붙은 동료 변호사 권민우가 대변하고 있는데요. 실상별로 악역은 아님에도 블라인드에 공론화하는 역차별 논란은 한숨이 나면서도 우리가 못 느끼는 자잘한 편견과 차별을 솜방망이로 맞은 듯 반항 없이 자성하게 만드는 위력 역시 이 드라마가 주는 강점이죠. 우영우는 클리셰 역시 신선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출생의 비밀 역시 그러합니다. 말 그대로 서울대 유능한 법관 후보였던 우광호를 미혼부 김밥 장사를 선택하게 만든 친모에 대한 떡밥은 극 초반부터 던져져 관심사로 부각됐고 이 드라마의 큰 흥미 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법무법인 한바다의 대표인 한선영은 영우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호의적으로 대해 내심친 엄마로 의심받았지만 사화에서 비릿하고 싸늘한 닮았네 지 엄마랑 대사 한마디로 출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로 대두됩니다. 결국 남은 것은 태산의 태수미인데 고래를 좋아하는 우영우 그리고 로펌 이름인 한바다와 태산 역시 상징적이듯이 친모일 태수미는 태산으로 고래인 영우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동시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출생의 비밀과 상봉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는데 파라에서 업계 2위 로펌 한바다에 부정 취업했다는 의혹에 아버지 우광호로부터 독립을 결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한 태산으로 이직하기로 한 우영우에게 이에 우광호는 태산의 대표인 태수미가 갓난아기인 영우를 버린 친모라는 사실을 털어놓죠. 이제부터 보통 정형화된 심판은 눈물 콧물 아니면 머리 뒤쪽 붙잡고 쓰러지기인데 우영우는 달랐습니다. 우영우는 자신을 스카우트한 친모이자 태산의 대표인 태수미를 만나 아버지에게 독립해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어서 태산으로 가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기껏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의 회사로 갈 수 없다고 말하죠. 우영우는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렸고 지금도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 태수미에게 제안은 감사하지만 한바다에서 계속 있겠다고 말하며 나를 원망했니라고 묻는 태수미에게 소덕동 언덕 위에서 함께 팽나무를 바라봤을 때 좋았습니다.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 떠나죠. 세상 쿨한 모녀 상봉이 아닐 수 없는데 스카우트를 하려고 만난 당시 소덕동 언덕에 팽나무를 바라보던 두 모녀가 똑같은 손짓으로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 올리고 미소를 띄우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장면은 유전자 검사 필요 없을 완벽한 모녀 싱크로율이었죠. 여기서 아름드리 팽나무가 무척 눈에 띄었는데요. 역시 장치의 하나였습니다. 팽나무는 축축한 땅과 마른 땅의 경계에서 주로 살며 강 혹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나무입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나무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동부마을 뒤편 언덕에 있는 500살 넘은 팽나무로 높이 16m, 나무 둘레는 6.8m에 성인 4-5명이 안을 크기인 이 팽나무는 2015년 7월 보호수로 지정됐지만 작년 천연기념물 지정에서는 탈락했죠. 서로 따로 떨어져 만나기 쉽지 않은 라이벌로 출생의 비밀로 엮인 둘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자라는 팽나무 아래서 바다의 고래와 육지의 엄마가 만났던 것이죠. 우영우는 생물학적인 어미에 대한 원망 대신 업계 대선배에게나 할 법한 인사로 대처하는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쿨한 장면으로 한국 심파를 깨버렸지만 이 함축적이고 미묘한 감정을 연기력으로 커버한 배우들 덕에 보는 이들이 눈물을 대신 흘렸습니다.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한 큐에 털어내고
9회 예고편에는 방구봉을 변호하게 된 우영우를 질투하는 이준호로 흥미진진하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혼의 자식이 있다는 소문을 일축한 태수미의 아킬레스가 우영우가 될 것임이 자명한 상태에서 6화에서 우영우가 말한 고래사냥법이 복선이자 또 다른 흥미 요소가 되고 있지만 무게감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요. 고래사냥법 중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야. 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위를 맴돌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라는 고래박사 우영우의 말은 곧 그 자신의 일이 될 것이 자명한데요.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때 최종표적인 인간을 향해 두 번째 작살을 던지는 거지라는 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최종표적을 고래나 어미가 아닌 인간이라고 말한 것이죠. IQ164인 서번트 증후군 우영우의 말실수는 아닐 테니 이는 관객에게 던지는 힌트로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라는 대사처럼 태수미가 곧 공격받는 우영우를 위해 희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바다 한선영은 실은 우광호가 아닌 현재 태수미의 남편을 빼앗긴 원한으로 얽혀있는데요. 5화와 6화 사이에 미방영분을 정리해 올린 A스토리 유튜브를 보면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이유로 의뢰를 빼앗겨 분해하는 한선영을 나한테 무슨 흠이 있냐며 약올리고 그런 태수미 같은 짓들 말고 태수미가 태수미답지 않았을 때 저지른 실수 하나 있잖아라고 말하며 대학 시절의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의 결실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모로 미운 라이벌 태수미가 태수미답지 않게 벌인 일이 순수한 사랑이며 그 결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한선영 역시 자신의 남자를 빼앗아 결혼한 것이 전략적인 결혼임을 알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화해는 어렵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 보입니다. 6화 탈북민 사건에서 모성애는 감경사유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우영우를 판사는 법정 외 변론이라며 듣지도 않고 내보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4년형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재판부 판결은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판사가 5년이나 지난 사건에 자신의 죄를 잊지 않고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자수한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참작한 것으로 우영우를 비롯한 한바다 변호인단들은 자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자책했죠. 자식을 버리고 간 어머니조차 나쁘게 묘사하지 않는 우영우이기 때문에 이 모녀의 환란에 우영우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 봄직도 한데요. 임신을 하고는 차갑게 돌아서자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낳아주면 태수미와 마주치지 않겠다는 우광호의 부탁에 세간의 외국 유학이라는 핑계로 칩거하며 영우를 낳아준 것으로 당시의 낙태법으로 위기를 벗어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모든 일에는 감정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우광호의 말을 듣고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이 개발과 관련된 판사를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상태에서 태수미를 만난 우영우는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것 같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알려주는데 27년 만에 만난 친모에게 괜히 할 말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를 용서하고 구하면서 더 진한 한국 심파의 새로운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은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라는 뼈아픈 대사처럼 한쪽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한쪽은 우영우 놀이랍시고 따라하기 삼매경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방영 4화 만에 미국으로부터 리메이크 제안이 오고 매화마다 시청률이 2배 이상 상승할 정도로 열렬한 반응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흥미롭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보여주는 극복의 드라마라는 기획 의도처럼 나쁜 반응 역시 이들에 대해서 낯설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 아닐까 싶습니다. 성인 자폐자조 모임 에스타스는 이 드라마 내용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31일 자폐차별적 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나라 망신이다며 성명서를 내며 반대하면서도 또 직업적으로 하이클래스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 쪽의 미디어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 방법도 딱히 다르지 않아 지정 물건 만지면 재능 발휘하는 히어로물이나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드라마를 본 자폐 당사자와 보호자들은
드라마 속 사랑스럽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장애인 캐릭터에만 주목하면 오히려 장애에 대한 편견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등 반응이 제각각인데요. 그러나 편견이나 인식 변화를 논하기 앞서 일단 자주 보고 익숙해져 그들에 대해 알아야 변화를 타진할 수 있을 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처럼 매력적인 장애를 가진 인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데요. 섬세하고 철두철미한 상징으로 가득한 퀄리티 높은 철학적인 드라마 우영우의 성공을 빕니다.